홍준표 시장은 뭐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는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실제로 페이스북에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올리고 있죠. 그래픽 준비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. 네. 이렇게 또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고 있습니다. 얼치기 후보, 또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업보, 본인 특검 받을 준비를 해라. 이렇게 나경원 후보를 만난 직후에 이렇게 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한동훈 전 위원장 캠프에 아주 재미있는 화환이 도착했다고 합니다. 바로 보시는 이겁니다. 뭐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옆에 보시면 나 때문에 당대표 된다는 게 사실이가 뭐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런 얘기를 홍준표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보냈네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, 김진욱 대변인? 그러니까 저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된 건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 키워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. 왜냐하면 총선이 끝나자마자부터 지금 두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총선에 대한 책임지고 자숙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사람을 연일 비판했지 않습니까? 네. 그 비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상응해가지고 비례적인 관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덤층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졌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그 문구가 나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보냈다고 하는 아마 저거는 이제 뭐 그 본인이 직접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. 네. 풍자적인 건데 저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키워준 역할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다라는 건데 이 광역단체장들이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보면 사실 그닥 그렇게 높게 보이지 않아요.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나 혹은 원외위원장들에 대한 장악력이 그럼 굉장히 크냐?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 후보가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경북도지사나 서울시장을 만나는 이 과정들은 아마 보여주는 그림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표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닥 그렇게 효과적인 과정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